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아프잖아요. 아픈데 저도 모르게 그 아픔을 이용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이용하고 집착하는 가해자지? 네. 또 어떤 고집일까 보자. 내 고집이 올라왔어. 고집이 올라왔어? 네, 아픔을 안 보려고. 고집부린 악이 올라왔어, 아픔을. 네, 그... 어떤 아픔을 안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아픔이 보일 때 안 보려고 그래? 그냥 그 이렇게 아픔이 올라오면 지금 생각하니까 사랑, 제가 사랑 안 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랑 안 받... 미움이라고 느끼지, 아픔을. 미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리고 이번에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아프잖아요. 아픈데? 저도 모르게 그 아픔을 이용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프니까 봐줘. 이렇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나 아프니까 봐줘. 그러면 그 아픔을 이용하고 집착하는 가해자지? 네. 저 공부 잘하네. 뭘 고집이야. 이 정도면야. 일취월정이야. 그러면 그 집착하는 가해자 느껴주면 돼. 그거 좋아하는. 아픔을 좋아하는. 그거 느꼈어? 가해자가 올라오면 여러분 자꾸 나쁘다고 버리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를 한 순간 헉. 한 거예요, 저도. 혹 하고 놀래서 네, 버렸어? 버렸어?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그 가해자 느껴야 돼. 아픔을 좋아하는 걔를 즐기면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올라와. 그때 이제 분리되는 거야.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 올라와요. 마음으로 이게 가해자거나 안 거지, 그치? 근데 네가 두려움이 올라오기 전에 뭐야, 이 아픔이 여기 사랑받으려고 그래? 집착하는 가해자? 훅 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사랑에 집착하는 가해자가 납니다. 이렇게 느껴줘야지. 자, 따라해본다. 아픔에 집착해서 할머니가 죽은 아픔조차도 집착해서 사랑받으려고 이용하는 집착하는 가해자가 접니다. 그게 좀 느끼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면서도 그 좋아하는 마음을 느끼는 거야, 계속. 할머니, 우리 할머니 죽었어. 너무 슬퍼. 나 힘들지. 나 위로해봐.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야, 너무 힘들겠다. 이럴 때 막 사랑받는 마음 올라오잖아. 그치? 네. 그거 이렇게 느껴주는 거야. 가해자로 인식하고 느껴주는 게 중요해. 그러면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 올라와. 근데 일반인들은 문제가 뭐냐면 가해자가 올라왔는데 몰라. 나 우리 엄마 죽었어. 아빠 죽었어. 할머니 죽었어. 이러면 야, 너 어떡하냐. 이때 되게 좋은 마음 올라와. 이 아픔이 사랑받아. 근데 몰라. 마음 공부 안 한 일반인은. 그치? 그러니까 가해자를 버려. 또는 가해자와 하나 돼서 그냥 느끼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가해자로 인식을 안 해주니까 두려움도 안 올라오지. 그치? 네. 두려움이 안 올라오고. 너는 놀라서 버렸으니까 안 올라오지. 인식하고, 여러분 가해자 마음은 뭐야? 올라왔을 때 인식하고 느껴야 돼. 느끼다가 느껴주면 이 가해자라고 인식시켜주는 두려운 마음이 올라와. 요게 분리된 거야. 일반인들은 그게 가해자 마음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거를 안 느껴주고. 느껴주는데 사실은 가해자를 인정 안 하니까 두려움이 안 올라오고. 여러분은 알아차리고 이거 가해자지 하고 나 아니야 하고 확 버리니까 두려움이 안 올라오지.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알아차리고 가해자는 나빠 이러지 말고 느껴주라고. 느껴줘. 그러면 두려움 올라와. 인식돼? 왜 멍해졌어? 이해가 안 돼? 왜 멍해졌어? 아픔을 느끼는 게 막 진짜... 집착을 느끼라고. 아픔까지 못 들어가면 아픔을 이용해서 사랑받으려는 집착을 느끼라니까? 얘 그거 거부하네. 벌써 사랑받고 싶은 집착 느끼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무의식으로는 네가 느꼈으면서 그리고 그걸 확 버렸듯이 지금도 확 버려. 멍하고 있어. 멍하게 이게 수치가 뇌를 탁 치면서 느끼지 마. 딱 치네. 자, 사랑에 집착하는 가해자 한번 써보자. 나한테 써. 사랑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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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잘 써봐. 사랑 느끼면서 써봐. 사랑해요. 사랑 느껴져? 이만큼 느껴져. 해봐. 사랑해요. 이상하지? 네. 사랑에 그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몰라. 왜냐면 사랑에 집착하는 거지 사랑 자체가 돼야 되는데 가해자라고 다 버려서 그래. 그냥 사랑
이 집착하는 가해자 자체가 돼서 사랑을 계속 느꼈어야 되는데 안 느끼고 버리고 사랑 올라오면 딸려가는 집착만 했기 때문에 이거 사랑을 모르는 거야. 자, 딸합니다. 사랑이 납니다. 사랑이 납니다. 사랑이 너 같아? 같아요. 왜 사랑이 너 같지가 않고 사랑을 인정 못하느냐? 사랑이 아파 안 아파? 아파요. 아픔을 안 느끼니까. 자, 아픔 느끼고 다시 해보자. 사랑이 납니다. 사랑이 납니다. 사랑이 너무 아파서? 사랑이 너무 아파서. 고집부렸습니다. 고집부렸습니다. 사랑을 보면? 사랑을 보면? 반드시 따라오는? 반드시 따라오는? 이별하는 아픔과? 이별하는 아픔과? 잘못될까봐? 잘못될까봐? 다칠까봐? 다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픔이? 약자의 아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아픔을 인정하지 않아. 아픔을 인정하지 않아.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사랑에 집착하는 가해자로. 사랑에 집착하는 가해자로. 나와 남을 힘들게 하고 살았습니다. 나와 나를 힘들게 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해서. 사랑해서. 너무 아픔. 너무 아픔. 납니다. 납니다. 사랑의 아픔이 두렵다고. 사랑의 아픔이 두렵다고. 고집부리고 인정하지 않아. 고집부리고 인정하지 않아. 집착하고.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아픔이 납니다. 사랑의 아픔이 납니다. 이제 사랑이 느껴지지? 네. 느껴지잖아. 아픈 걸로 막. 미움만 아픈 게 아니야. 사랑은 더 아파. 사랑은 더 두려워. 미움받은 아픔보다 더 심해. 근데 모든 마음은 다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느껴줘야 본질인데 그 아픔으로 들어오려면 너무 두려워. 이제 사랑의 아픔을 느끼니까 이제 그걸 버리거나 집착하지 않게 될 거야. 날마다 그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아픔까지 들어가려면 가해자를 뚫어야 돼. 가해자를 느끼면 그 가해자 보는 두려움이 느껴지지? 그럼 분리되면 바로 아픔으로 떨어지면서 사랑이구나. 지금 사랑의 아픔이 두렵다고 하지만 느끼니까 어때? 아픔을 이상하잖아. 거부할 필요가 없었지. 아픔이 아픔이 아니잖아. 아픔 인정하니까 바로 사랑인데? 그치? 네. 그러면 사랑이 납니다. 사랑이 납니다. 미움이 납니다. 미움이 납니다. 사랑과 미움이 하나라. 아픔 느낌은 사랑도 알고 사랑을 인정하면 미움도 바로 인정하게 돼 있어. 이렇게 마음을 인정할수록 사랑이 돼가는 거지, 그치? 야, 너는 그 정도는 고집 없는 거야. 대신에 너의 고집이 뭐냐면 가해자 마음이라고 느끼는 걸 안 느껴줘. 느껴줘야 되는 거야. 천천히 즐기면서. 나쁘다고 하면서 수치 주지 말고 네. 수치 주는 가해자 올라와도 계속 느껴주다 보면 두려움으로 들어가고 그 두려움 느끼고 나면 바로 아픔으로 떨어지면서 인정이 되지, 마음이. 알겠지? 자, 또 이해 안 가고 궁금한 걸 물어봐. 그때 그 뺏긴 여자 아픔을 느끼면서 태아 마음의 그 아픔을 이제 보라고 해서가지고 저기 돔에 들어가서 느끼는데 아픔을 느끼면 진짜 죽일 것 같아. 나한테 아픔을 보라고 하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네가 아픔 보는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고 아픔이 올라오면 두려움이 뜨면 이번에 두려움을 또 죽이고 싶으네. 얘는 진짜 수치 아픔, 예. 수치 아픔 다 버리고 두려움 다 버리고 자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느껴져? 두려움이 너 같아? 안 같지? 안 같아요. 나쁘다고 생각해. 이것도 가해자라고 생각해. 두려움. 죽을까봐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근심 걱정이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은 나쁘다고 나쁘다고 가해자라고 가해자라고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은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어릴 때, 어릴 때 아기가 아플까봐 아기가 아플까봐 두려워 벌벌 떨던 두려워 벌벌 떨던 엄마의 두려움은 엄마의 두려움은 보호자였습니다. 보호자였습니다. 나이가 먹어 나이가 먹어
엄마 대신에 엄마 대신에 내가 날마다 걱정하면서 돌보는 보호자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될까봐. 내가 잘못될까? 버림받을까봐. 수치당할까봐. 가난해질까봐.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며. 나를 지켜보는. 두려움이.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소중한 두려움을. 미워하고. 가해자라고. 고집 부렸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두려움을 못 느껴. 떨어졌을 텐데. 뜨거운 불속도 들어가고 위험을 못 느껴서 죽었을 수도 있을 텐데 두려움이 있어 조심하게 만들어 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보호자 마음이라는 걸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나라고 인정해주지 않아 고집 부리는 가해자로 살아 날마다 두려움을 모르는 사고를 쳤습니다. 나와 남을 아프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두려움이 납니다.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해주는 두려움이 사랑이었습니다. 인정이 돼? 아니 나쁘다고 그 두려움 안 보려고 화를 내는 거 두려움을 나면 화를 내 그게 사랑인 줄 모르고 엄청난 사랑이네 그치? 아픔이 두려운 거 뭐야? 아픔도 사랑이야 사랑한 사람 보면 아플까봐 그치? 근데 그 아픔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도 사랑이야 아픈 게 너무 두려워 사랑하니까 두려워하지 인간이 사랑인 이유가 있다? 여러분 길거리에 자동차에 쳐서 막 이렇게 아픈 사람이 누워있어 그러면 실험을 만약에 해본다고 쳐? 사람들을 거길 지나가게 하면은 그냥 막 지나간 사람 없을걸? 하다못해 괜찮으세요? 두려움을 다 느껴 그치? 두려움을 느껴 왜? 이게 아픈 게 너무 두려워 나로 투사해 나야 나 사랑이지 그치? 그게 사랑이야 두려움이 그걸 인정하고 산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얘가 알려줘 야 조심해 이거 큰일 나서 두려워 그럼 조심할 텐데 이 두려움을 싹 버리면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두려움이 안 올라와 하도 버려서 내가 아니라고 하도 버려 그러니까 그냥 막 하다가 화를 당하고 또는 두렵지 않아 이건 해야 될 일일 때 두렵다고 하면서 네. 내 발목을 잡고 너 그러지 그치? 네. 거꾸로 하고 그리고 나서야 될 때 안 나서 아플까봐 그치 아픔을 인정해줘야 돼 아픔은 수치가 일으키는데 아파도 이게 가짜인 걸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서 할 때는 해야 되는데 아플까봐 안 하고 맞아요. 안 해야 될 건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정 안 해서 가해자 인정 안 해서 가해자를 인정하면 가해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걸 알게 돼 알겠어? 수치와 두려움은 그거를 인정 안 할 때는 가해자인데 인정하고 나면 보호자야 자 그러면 약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보호자로 구성되어 있어. 약자의 아픔과 그걸 보는 약자의 두려움은 이게 약자지만 동시에 보호자야. 이걸 막 느끼면 영채님 부르는 거야. 아파요, 엄마, 두려워요. 그러면 영채님은 사랑이야. 얼른 와. 어휴, 두려워, 아파. 아픔과 두려움 자체가 이미 사랑이니까 사랑은 사랑을 부르지, 그치? 힘을 불러. 내가 얘기하는 영채님의 사랑은 권능, 힘이야.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권능, 영을 딱 부르는 거야. 와서 확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가끔 보면 애기들 중에 사랑이 커. 약자 마음을 크게 타고 난 아기는 저기 십몇 층에서 떨어졌어. 근데 막 이렇게 나뭇가지에 안착하는 아기들 있지. 네. 기적적으로. 그거는 영채님이 딱 보호하는 거야. 왜? 약자 마음을 엄청 크게 타고 났어. 아프고 두렵고 이런 마음을. 근데 부모로부터 살기를 많이 갖고 태어난 아기 있어. 고집 부리는 거. 절대 약자 마음 나쁜 거야. 부모가 그럼 애기도 그러지. 그치? 고집쟁이로 태어나면 그냥 박살이 나지. 살기 때문에. 영채님이 안 불러. 고집이니까. 내가 할 거야. 내가 어떻게 부르는 거 머리로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 마음으로 부르지. 그래서 아기도 다 불러요. 부르는 힘이 달라. 아기마다. 맑은 아기와
굉장히 고집세나게, 여러분은 이제 고집세나게 죽이려고 여기 온 거야. 그 좋은 여의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고집 부리면서 그 짐승이 죽어도 안 들어간다. 죽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해돼? 네 짐승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두려움과 아픔을 느낄 때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 다 들어준 거야, 영채님이. 사랑이니까. 근데 너는 그건 나쁘다고 버렸지. 네, 버렸대. 그건 보호자인데. 미움받는 것 같아. 그게 마장이고 착각이지? 망상이고 그게 가해자 마음이지? 네. 미움받는다고 느낄 때? 그치? 네. 그게 가해자인 거 알아차리고 두렵고 아프고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 항상 그 마음 인정해야 되고 그때 화를 내고 미움 쓰면 안 돼. 그때 딱 알아차리고 아 이게 고집부린 애고가 왔구나 딱 꺾고 딱 들어가는 거야. 그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이제 알겠지? 네. 자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버림받은 아픔이 두려워서. 버림받은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이 아기 마음을. 이 아기 마음을. 약자 마음을. 약자 마음을. 아프고 두려운 마음을. 아프고 두려운 마음을.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굴욕적이라고. 굴욕적이라고. 진짜 약자 될까봐 두렵다고. 진짜 약자 될까 두렵다고. 무시하고.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이 아기 마음이. 이 아기 마음이. 영채님을 부르는. 영채님을 부르는. 아기 마음이. 아기 마음이. 신성의 자식이고. 신성의 자식이고. 영의 권능을 부르는 영의 권능을 부르는 여유주라는 것을 여유주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보물 덩어리 보물 덩어리 여유주인 여유주인 약자의 아픔과 두려움을 약자의 아픔과 두려움을 갖고 태어난 갖고 태어난 탈원합니다. 탈원합니다. 버림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아픔 볼까봐. 아픔 볼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가 접니다. 가 접니다. 여유주가 접니다. 여유주가 접니다. 보물 덩어리가 접니다. 보물 덩어리가 접니다. 여러분이 약자로 들어가는 순간 보물 덩어리야. 제가 보물 덩어리가 되고 있는 거 지금 조금 있으면 완성이 돼. 그러면 이제 보물 덩어리는. 내가 보물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 촉촉 해왔던 거야. 내가 뭐가 있어? 돈이 있어? 백이 있어? 알고지로 빚만냥 잔뜩 해서 지리산 들어가서 몸치유 다 하고 죽는다고 했는데 사업가로 이제 변신하잖아? 이렇게 뭐 화가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게 그 약자의 여유주를 계속 느꼈던 거야. 여러분 그래서 고집 부린 짐승 죽이려고 그렇게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낮아지지 않고 약자 안 되려고 하는지. 높아지려고 할 때 짐승 세상에서 돈 많고 잘 산다고 하는 정치인이 다 봐. 얼마나 맨날 아프고 힘든가. 여러분 그 세상에 살 때 이제 마음 세상에 왔으면 여기 룰을 따라야 돼. 그래서 모든 인간은 마음 세상에서 볼 때 다 붙여야 안에 여의주를 다 들었으니까 용이 승천해야 되는데 이 용 여의주를 인정해야 돼. 그 약자 아기 마음 그걸 안 하려고 여러분이 손해볼 때 약자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절대 손해 안 보겠대. 이기겠대. 질 때 또 약자 되는 거야. 남한테 지배당하고 수치당하고 힘들 때 아플 때 약자거든? 죽어도 그거 안 보려고 하지. 그 맨날 고집센 짐승으로 다 힘든 거야. 이제 알겠어? 네. 그 마음 늘 인정하고 올라올 때 꺾어야 돼. 이겨먹지 말고 네. 아픔 올라오면 그거 보는 두려움 느끼고 네. 그리고 여유주지, 그치? 네. 그거 인정하고. 근데 여러분은 그 여유주를 제일 무시하잖아. 너 별거 아니지, 이렇게. 근데 그 여유주를 사는 거야. 그래서 아기들 중에 보면 그 염력이 센 애기들이 있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할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야, 애기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많이 들어. 애기들한테 기도하라고 우리 할머니는 맨날 이런 기도해달라고 막. 왜냐면 애기들은 애기 마음으로 하잖아. 응답이 오지. 근데 여러분 아프고 두려운 애기가 안 돼. 막 짐승이 돼. 짐승은 불러도 안 와요. 영채님이 왜 오겠어, 신성이.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밥 먹고 똥 싸는 일밖에. 여러분이 출세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권력도 갖고 싶고 인기도 있고 싶고 여러분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지, 그치? 영의 힘으로만 되는 거야. 영채님을 부를 수 있는 아기로 살 때 영채님이 와서 딱딱 해주는데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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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자 마음 느낄 때마다 이 아기가 성장해. 영채님이 한번 오면 그 사랑을 받고 성장해. 또 부르면 와서 또 성장해. 이러면서 어른 돼. 완전한 어른이 되면 영채님과 하나가 돼. 이게 깨달음이야. 그러면 애기는 사라져. 나라는 존재는 없어. 나라는 존재는 애기거든. 사라지고 그냥 영채님이 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거칠 것이 없는 거야. 다 절로 절로 돼. 이걸 무의이하라고 하지요. 도인들의 용어로. 네 안에 그걸 자각해야 돼. 걔를 갖다가 나쁘다고 버린 거. 그게 가해자지? 네. 미운 가해자지? 네. 애기로 살아. 알겠습니다. 알겠지? 네.